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어떤 속성이 가장 좋은가? 뭐 똑같죠. 득점자, 공격수, 수비수. 네, 순인 것 같고, 이거는 아직도 맞는 것 같고. 예전에도 어떤 색상이 제일 좋은가? 적색, 녹색, 청색.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조금 변화가 있으나 모르겠어요. 와, 현 기준 최강 조합은 뭔가요? 현 기준 최강 조합, 최강 케어 조합. SS리그 기준으로 해서 현 기준 최강 조합이 뭔가요? 자, 현 기준 최강 조합 여러분들이 좀 추천해주세요. 아카이노 플러스 알파 같은데. 와, 영도피 체력 50% 깎이면 평타 데미지 100%죠. 용카이도 때 다이나 어느 정도 모아놔야 하나요? 1500개는 모아야죠. 평타 때리면 풀타임까지 가죠. 원카랑 로저 못 막습니다. 원카랑 로저, 원카랑 로저. 공격수 조합이네요. S티어이긴 한데 로저만 써서 원수 아카이도 로저 공격 조합. 그리고 하나 정도 조합 추천 좀 받아볼게요. 더 받아볼게요. 야마토가 어떻게 최강 조합에 낄 수 있나요? 일단 원수 아카이노 플러스 알파 같은데, 원수 아카이노 플러스 습격 키드 정도 되나? 그리고 아카이노 5대? 아카이노 야마토? 역시 원카랑 키드도 좋아요. 역시 추천 받을 것 같았어요. 원카랑 습격 키드도 좋아요. 자, 이제 원작에서 키드 각성합니다. 이제 오, 영도피와 영레일리도 많이 보여요. 이거 새로운 조합. 영도피와 영레일리. 야마토도 그냥 재밌어요. 야마토랑 오니가시마 루피오, 원카랑 오뎅도 괜찮다던데. 일단은 다 원수 아카이노가 들어가네요. 원수 아카이노 키드는 이걸 밸런스를 보고. 원수 아카이누 그리고 저 뭐야, 아 뭐라 했니, 아카이누 오뎅. 요렇게 원수 아카이누가 3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조합이네. 아카이누 로저, 아카이누 키드, 아카이누 오뎅. 그리고 새로운 조합은 영도피와 영레일리 많이 보인다. 아 근데 레일리는 진짜 잘해야 돼. 루피 스네이크맨 안 좋나요? 안 좋아요. 30위권에 있을걸 이제? 30위권에 있을걸. 영도피 영레일리 최강 조합은 다 아카이노 플러스 로저, 아카이노 플러스 티드, 키드, 아카이노 플러스 오데, 원카랑 야마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조합은 영도피와 영레일리. 로저는 아직도 좋나요? 개꿀이죠. 습격 루피인가 그거 좋나요? 습격 루피 좋죠. 루피 습격 루피 8위에 있어요. 탑10 캐릭터 중에 8위에 있는 게 습격 루피. 루피 캐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2022년 첫 우리가 순위를 매겨본 그런 시간이었고, 야마토 등장, 최신판 원바로 캐릭터 순위 등급표 1위 검사베어 아카이노. 용카이노 나오면, 용카이도랑 잭이 나오면 여기 좀 깨질 거예요. 야마토가 임팩트는 없는데 그냥 좋아요. 자, 원수 아카이누, 골드로저, 야마토, 오뎅, 그리고 핫한 영도피. 영도피 특성이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리고 습격 키드, 검수, 류피, 아주소, 사장과 공빅을 10위에 같이 놨습니다. 오, 80렙인데 SS여서도 특히 잘게요. 4명 8개로 특별히 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최강 조합은 원수 아카이노 플러스 로저 키드 오뎅 야마토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추천하는 조합은 영도피와 영레일리 되겠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퀸, 잭 영상 빠르게 만들어서 올리고, 용카이도가 나오면, 그리고 잭이 나오면 그때 실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굿밤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